수지야, 내 동생 서수지. 9년 전에 이모 앞에 죽어있던 애가 내 동생 수지야. 그때도 이걸 하고 있었지. 장철미는 죽은 내 동생을 민서라고 거짓말했어. 다른 여자를 자기 조카라고 속였던 이서원처럼. 장철민에게 알리바이가 있던 건 공범이 있기 때문이야. 한태규는 그 공범이 누군지 알아냈다고 했고. 그뿐이야? 한태규가 나한테 하려던 얘기 그뿐이냐고? 장철민하고 공범을 잡을 수 있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했어. 그리고? 민서, 이럴까봐 여태까지 말 못했어. 죽은 애 찾겠다고 난리칠까봐. 그래, 나도 민서 살아있으면 좋겠어. 근데 이서원 조카 시체로 발견된 거 못 들었어? 그 클럽 건물 뒷마당 땅속에서 발견됐어. 죽었다고. 그만해. 민서 살아있었으면 벌써 19이야. 자기 엄마가 자기 죽였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. 9년 동안이나. 그리고 살인자 찾겠다고 탈옥해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 여태껏 한 번도 안 나타났다는 게 말이 돼?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 했잖아.